토탈 도크 시스템의 베스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주식회사 하나기공. 1990년 6월부터 시작된 하나기공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로 지난 30년간 국내 도어 및 도크 시스템을 선도하는 1등 기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제품의 설계부터 제작과 시공,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하나기공 최고의 기술진이 최고의 노하우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는 최적의 도크 시스템을 맞춤 제안합니다. 전문 설치 시공팀에 의한 정밀 시공과 회사 직영 AS팀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첨단 산업용 도어 중 가장 큰 마켓 쉐어를 자랑하는 오버헤드 도어는 도크 시스템의 대표 도어로 현재 대형 물류센터를 비롯하여 제조 공장, 공공시설 등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높이에 따라 트랙 타입이 결정되고 트랙의 형태에 따라 스탠다드 타입, 하이 리프트 타입, 그리고 버티컬 타입으로 건물 내부의 공간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패널은 건물 용도에 맞게 적용됩니다. 상온 센터의 경우 50mm 두께의 단열 패널을 적용하고 저온이나 신선 센터의 경우 76mm의 단열 패널을 적용합니다. 특히 저온 센터의 경우 내외부 온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결로와 녹발생의 문제를 개선하여 열 전도율이 낮고 내구성과 내부식성에 강한 FRP 재질의 오버헤드 도어를 적용합니다. 자동화 라인, 저온 센터 및 차량과 운반 장비의 빈번한 출입구에 최적인 고속 자동 스피드 도어를 제안합니다. 신속하게 출입구를 자동 개폐하여 방풍, 방진, 방음, 보냉 효과와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안전장치와 편의 기능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다운타임을 줄여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차량이나 물체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도 충격 흡수 장치가 작동하여 도어 커튼이 레일에서 손상 없이 이탈 후 자동 복구되어 즉시 정상 재작동이 가능합니다. 고속 자동의 기능에 단열성과 내풍압성이 강화된 하이스피드 스파이럴 도어를 소개합니다. 내부 전용의 PVC 커튼 도어의 단점을 단열 패널로 보완하여 내외부 넓은 오프닝까지 그 활용도를 확대하였습니다. 비상시 체인 방식으로 도어를 개방하거나 폐쇄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커튼 안전장치로 추돌 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힌지립 도크 레벨러는 로딩 베이의 램프와 차량 높이를 매치시켜 빠르고 안전한 상하역 작업을 가능케 합니다. 차량이 접안한 상태에서 도크 도어를 개방 후 레벨러를 작동합니다. 레벨러가 최대 높이까지 상승하여 립이 펼쳐진 후 트럭 베드에 안착합니다. 레벨러를 브릿지로 하여 운반 차량이 상하역 작업을 합니다. 작업 완료 후 레벨러의 립이 접혀지며 상승 후 스토어링 포지션으로 복귀합니다. 듀얼 리프트 실린더의 적용으로 작업 안정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독자적인 메인테넌스 인스펙션 커버를 구비하여 상부에서 점검과 조정 및 오일 보충 등 사후 관리가 신속 용이합니다. 텔레스코픽 립 레벨러는 힌지 립 레벨러에 비하여 차량 접안이 빠르고 작업이 용이하여 효율적입니다. 차량이 접안한 상태에서 도크 도어를 개방 후 레벨러를 작동합니다. 레벨러가 원하는 높이로 이동하고 텔레스코픽 립이 필요한 길이로 밀려나와 차량에 안착합니다. 힌지립 레벨러와는 달리 필요한 높이로 상승, 하강시킬 수 있으며
립을 트럭 배드에 정확히 안착시켜 안전하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힌지 립과 텔레스코픽 립 레벨러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상부 조절식 도크실은 상부 패드의 상하 높이 조절로 고정식 도크실 대비 다양한 차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 외부 공기, 분진 및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보온 보냉의 역할로 햇섭 사양 도크 시스템의 요구를 만족합니다. 사이드 패드의 모양에 따라 스퀘어 타입과 베벨 타입으로 나뉘며 레벨러 유무에 따라 3면과 4면식으로도 나뉩니다. 상부 패드의 위치 조절과 복원을 위해 수명이 짧은 스프링 밸런스 방식 대신 웨이트 밸런스 타입을 채택하여 반영구적인 수명을 보장합니다. 돌출된 레일에 롤러를 적용한 기존 제품의 경우 차량과 충돌 시 롤러가 파손 이탈하는 하자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하나 기공은 독자 사양인 내장형 레일의 슬라이더 방식을 채택하여 충돌 시에도 슬라이더가 손상 없이 충격을 흡수하여 즉시 복원 후 정상 작동이 가능합니다. 로딩 베이에 접안하는 차종이 일정한 경우 상부 고정형 도크실이 경제적인 실링 솔루션입니다. 상하역 시 외기나 분진의 유입을 차단하도록 차량과 건물 사이를 밀폐시켜주는 것은 물론 차량과 건물 외벽 사이의 완충 역할로 차량과 건물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기공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L패드 도크쉘터는 기존 도크쉘터와 도크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을 채택한 제품으로 상온뿐만 아니라 저온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피우폼이 충진된 상부와 양사이드 쿠션 패드 프레임에 특수광화 PVC 패브릭 재질의 커버 플랩이 부착된 구조로 우수한 밀폐성, 충격 흡수성과 내마모성을 자랑합니다. 탁월한 충격 흡수성과 내마모성을 장점으로 차량의 접안 오류 시에도 쉘터와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윙 바디 트럭 등 특수 차량도 접안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최초 국산화에 성공한 하나기공의 에어쉘터는 도크 시스템 중 밀폐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실링 시스템입니다. 특히 차량 접안 후 차량 바디의 형태나 크기에 맞게 에어백이 팽창하여 밀착하기 때문에 도크 시스템 중 가장 다양한 차종의 접안이 가능합니다. 차량이 도크에 접안 후 센서 감지에 의하여 상부와 사이드 에어백이 팽창하여 차량과 건물의 틈새를 완벽하게 밀폐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내부 도어가 닫히면 에어백이 수축하여 수납 상태로 복귀합니다. 차량의 접안 및 출발, 에어쉘터, 도크도어, 레벨러의 작동과 상하역 워크플로어를 하나 도크 컨트롤 시스템의 지원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제어하여 드립니다. 고객의 니즈가 곧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잘 알고 있기에 고객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을 기반으로 향후 30년에 대비하여 제품의 혁신은 물론 항상 고객 여러분께 만족을 드리기 위한 일념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어와 도크 시스템을 선도하는 마켓 리더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과 우리가 하나로 주식회사 하나기공.